천천히 수초에 접근해 가면서 지금 저쪽에도 새물류입구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수도권에 이런 베스가 있습니다. 기분 좋아. 아, 이 펀치릭으로 수도 옆에 수초를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이런 작은 수도권으로 찾아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고 수초가 있고 이렇게 농로에서 들어오는 작은 새물류입구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베스트 컨디션이 좋다는.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짰다.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안 털려. 오케이, 지금 수초대에서. 오케이, 오케이. 야! 대박. 수도권 됐습니다. 오케이. 기분 좋아. 수로가 바다만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저희가 수로권을 찾아왔네요. 네. 어디죠?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은 전라북도 부안군에 있는 그 작은 수로권입니다. 지금 시기가 한여름입니다. 한여름이 되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베스한테 있어서는 수온입니다.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온은 점점 높아지니까 배스들 또한 사람처럼 시원한 곳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물 유입구가 가장 많은 곳을 찾고, 그다음에 자기 몸을 은신할 수 있는 수초 지역 또는 그늘 지역을 찾아가게 돼서 그런 곳을 찾아서 이런 수로권으로 낚시를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탐색해 보면서 배스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이쪽 수로권으로 왔습니다. 수도권에 일단 커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주변 상황을 보니까 일단 거의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주변에는 그래서 커브를 찾아 나서야 될것 같습니다. 지도상에서는 조금 좀더 좁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폭이 조금 있네요. 작은 수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주변이 석축으로 된 지형입니다. 이렇다 할 커브 지형은 거의 없고요. 석축 지형에서 좀 빠르게 탐색하고 있어요. 이 앞에 지금 물이 찰랑찰랑 하는 거 보니까 새물류 입구 같거든요. 그쵸? 새물류 입구 앞에서 살짝 물류 입구 앞에다가 놓을게요. 이 철사 뒤편 있죠? 살짝 좀더 수심 나온 쪽으로 제가 뒤로 던졌거든요. 떨어지는데 땅하고 홀링발트를 줬습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홀링발트 들어와요. 입질 형태가 그렇거든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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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지금 제가 홀링발트 받았다가 아까 전에 받았죠? 받고 똑같이 폴링바이트에 입질이 왔으면 똑같이 폴링바이트에 들어옵니다. 입질의 형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폴링을 주는데 베스가 낚아 채듯이 싹 웜 옆에 훑었어요. 오, 깜짝 놀랐어요. 아, 잠시만요. 긴장, 긴장 살짝 하고 플리핑으로 할게요. 아, 터졌어! 아씨! 아! 아씨, 이게 아니야! 아!
아, 지금 합사 지금 4호거든요, 이게? 아. 와, 이거 여기 없이 앞에 지금 구조물이 있긴 해요. 근데 똑같이 폴링 바이크 드로크를 예상하고 살짝 이 구조물 있죠? 철사. 바깥쪽에서 했는데 베스가 칠 때 구조물 쪽으로 친 거예요. 아, 여지없이 나갔네요, 지금. 방금 채비했는데. 아, 아까워. 아, 두 번을 입질 받았는데 채비를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수심이 얕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2분의 1짜리 싱커로 바꿨어요. 다시 한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아까워. 혹시 모르니까 좀 이따 다시 와볼게요, 여기는. 아, 새물려 있고. 지금 석축을 걸어가면서 수초나 새물류 입구가 있는 부분을 빠르게 탐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쪽 한 가닥이라도 있으면 좋은 스트럭처가 되고, 그리고 물이 한 방울이라도 흘러 들어가면 새물류 입구가 됩니다. 굳이 많은 물이 들어가야만 새물류 입구가 아니거든요. 이쪽도 지금 오케이 걸었어. 오케이 좋아. 오케이 사이즈 좋습니다. 오케이 이쪽에 새물 입구가 있었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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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오 털리면 안 돼. 아, 야, 아 털리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 말이 씨가 됐네요. 제가 지금 털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 사이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이즈 좋았어요, 지금. 아, 바로 앞에서 털렸어요. 아. 아, 그냥 올렸어야 되는데. 아, 힘드네요, 오늘. 예? 죄송합니다. 힘드네요. 아. 지금 아까 저기서 한번 터지고. 아, 씨. 아우! 아, 잠시만요. 제가 몸이 안 풀렸나봐요. 아, 그러네. 아까 전에도 동일하게 이 좁은 수로에서 새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에서 입질이 들어왔는데 지금 놓친 것도 이렇게 지금 이쪽에서는 안 보이는데 이 건너편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니까 이 새물이 나올 법한 위치에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아, 놓치긴 했지만 사이즈 좋은 녀석이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좋아요. 아, 느낌 좋아. 아쉽지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폴링 바이트로. 오케이, 또 왔어. 오케이, 왔어. 오케이. 털리면 안 돼, 털리면 안 돼. 털리면 안 돼. 오케이. 어. 왔어요. 왔어요. 야, 수도권에서. 아, 지금. 쌀. 빵이 좋은. 최고가 좋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아, 지금 한 마리 털리고 나서 이 석축 주변에 있고 지금 새물림 입구 주변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약간의 폴링과 스위밍을 섞으니까 이렇게. 빵 좋은 베스가 나왔습니다. 최고가 좋아. 아, 좋습니다. 아, 이 시기에 이런 작은 수로권으로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작은 수로에는 수량이 풍부하고 수초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농로에서 들어오는 작은 새물 입구가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 수온도 낮고 일단 베스 컨디션이 좋다는 예상을 하고 왔기 때문에 아, 그 예상이 적중했던 것 같습니다. 수로에서 처음 확인한 최고 좋은 베스입니다. 좋습니다. 오케이!